앉아봐요. 형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. 맨날 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하잖아.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난 형을 위해서 내가 다 이야기했는 건데 그 가스라이팅이라 하면 안 되지. 저 일하는 것도 월요일날 화요일 뭐 이럴 때 택배 많이 나오잖아. 그때 택배 딱 올 화 수 정도 딱 하고 목요일에 편집 좀 하고 금요일날 또 일 좀 하고 시간이 딱 맞다고 주초에 일을 딱 하고 그다음에 주중쯤 되면 그쯤 되면은 이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형 뭐 개인적인 볼일도 좀 보고 그래갖고 또 주말에 또 우리 하고 이래가 또 영상 찍고 그래가 또 월 화 수 일하고 그 패턴을 일하라 했는데 결국에는 형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 맞죠? 그것도 형이 처음에 싫다 했잖아. 생각해보고 뭘 자꾸 생각해요?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. 내 말 들이 딱 좋잖아 맞죠? 그거하고 또 할리 그 형 몇 년 전부터 맨날 할리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노래를 부르다가 형 사봐요 사봐요 했는데 형 그것도 한 1년 굽었다 1년 굽고 그래가 형 할리 샀지? 내랑 같이 포항가서 샀잖아. 그래가 사니까 어때요? 좋잖아. 삶의 질이 달라졌죠? 봐봐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 뭐 물론 돈 이런 거 있지만 내가 했잖아 형 형평하고 이랬다 봤을 때 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또 이야기해줘 없는 거라니까. 나는 다 계산해가 이야기한다니까. 진짜 터무니없는 거 이런 걸 내가 이야기 못하지. 내 형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지. 행복하게 같이 이렇게 같이 살자 하는 거지. 그래 결국 잘 됐고 캠핑도 맨날 싫다 싫다 하지만 야, 이 캠핑이 왜 하노? 안 힘드나? 왜 하냐 하면서 왜 따라오는데? 그 따라와가 맨날 옆에 조금씩 앉아가 뭐 고기는 몇 점 얻어먹고 그래가 내 좀 불쌍해. 내 다이소 의자 한 개 사가 왔잖아. 진짜 뭐 아들 왔는데 뭐 앉아가 막 고기 막 먹고 하면서 좋아했잖아. 싫다 싫다 하면서 좋아하대. 캠핑 시작해보라고 의자나 이런 건 한 개 사봐라 하니까 그때 뭐라 했노? 아 난 안 한다. 나는 캠핑하고는 안 맞다 했잖아. 근데 결국에 봐봐라 이거 누구 건데? 이것도 이 난로 겨울에 뭐 춥다고 뭐 캠핑 뭐 더워 죽겠다 지금. 와 자 봐봐리 그래가 결국에는 다 샀잖아. 이게 다 형이 샀지? 다 사고 나니까 어때요? 행복하지구나 지금. 빨리 가고 싶잖아 막 죽겠잖아 가고 싶어서. 내 말 들으면 다 된다니까요. 동지이도 봐봐라 동지이도 캠핑 안 한다겠거든. 지금 텐트만 사면 다 샀다 지금. 없다 승용차 K5에 막 이빠이다 지금. 형도 봐봐라 하고 싶으니까 자꾸 생각나고 결국에 다 샀붙다 아이가. 이것도 그래 이것도 살 때도 사러 가갖고도 생각한다고 막 아, 이거 사야 되나 말 내가 그냥 사라고. 걔가 사니까 딱 사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. 내 말대로만 다 하라고. 내가 말하는 건 다 형을 생각해가지고 아 형 형편에 아,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싶은 생각에 이제 형한테 하락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락하면 하면 돼. 하면 행복해진다니까. 지금 맞잖아. 지금 행복하다 아니에요? 행복하면 되는 거지. 내가 다 생각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돼. 그냥 내가 하락하면 해요 그냥. 일하는 거 내가 컨설팅 해줬지. 그 다음에 형 취미 두 개 생겼지. 취미로 인해서 형 삶이 행복해졌지. 맨날 집에서 쭈그려 앉아가 뭐 사회생활이라 하는 게 없잖아. 나가가 운전하는 게 사회생활 아이가. 맨날 저 김진동이랑 만나가지고 머물래 머물래 가고 형 여자도 만나야 될 거 아이가. 그래야 이제 뭔가 완성이 된다고. 그때 봐봐라 전동차 저 마누라가 소개시켜준다 했잖아. 그때 적극적으로 좀 한 번이라도 일단 마음에 안 들 수 있어. 그렇지만 커피를 한잔 마셔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이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못 만난다 그까 뭐 그래 내가 가나 좀 다른 데 가갖고 좀 활동도 좀 하고 뭐 다른 거 많잖아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란 말을 사든지 개 동원을 가든지 그런 거를 해야 새로운 인맥을 또 만들어야 돼요. 근데 또 형은 그거 싫어하지. 그래도 그런 거 해야 돼 여자를 만나는 것 같으면. 근데 용인에 있으면 나가나? 안 나간다. 그 산골짜기 처박혀가고 맨날 그 곰팡이처럼 누워있는데 나가라 간다고 누가 나가나? 안 나가잖아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구에 오면 내가 딱 해준다니까. 결국에는 뭐 대구에 이사 오게 될 거지만 이것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하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. 형 이사를 오게 돼 있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고. 내가 오락하면 와갖고 내가 집까지 다 정해줬잖아 저기. 화물차도 바로 옆에 딱 댈 수 있지. 출퇴근할 때 차 필요 없다니까. 걸어 댕긴다고.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. 김우동 봐봐라 맨날 걸어가 화물차 시동 걸고 신세계라 간다 정말. 그래 내가 그 집에 또 구해놨잖아. 방내 몇 개 리스트 뽑아놨거든. 한 3개 있다. 그것도 집 보이 어떻던데요? 좋지요. 이사를 오면 돼. 뭐 두 말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사를 와요. 그 계약기간 끝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해놓을게. 하여튼 그래 하면 되고 또 그래야 사람도 좀 만나러 댕기고 형이 연고지가 대구이기도 하고 대구에 또 친구들도 많고 우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형 봄이 있잖아. 봄이 맨날 올 수 있다고. 봄이 데리고 캠핑 가봐라. 봄이 없다. 아빠 막 사랑해. 맨날 간다. 아빠 막 사랑한다니까. 그 용인이 있어가지고 맨날 영상 통해 꼭 이거 하잖아. 이 뭐 하노? 내가 모든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일, 삶, 봄이도 있고 이런 거 다 생각해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는 일단 대구 근교고 엄마 아버지도 뭐 평생 엄마 아버지 아니거든. 될 수 있으면 많이 뵙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봄이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형은 여기 오게 돼 있거든. 돼 있는데 형이 지금 생각이 많다고 아 이게 맞나 아닌가를 생각을 하지를 말하니까 오면 돼.
나한테 다 해놨으니까 오면 되고. 내가 이런 걸 다 이야기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하면 또 가스라이팅 한다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. 다 형을 위한 거야. 시간만 늦춰질 뿐이라고. 형은 고민을 하지 말라고요. 내가 다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 걸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형은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. 내가 하락하면 하면 돼요. 지금 다 결국에 다 그렇게 됐잖아. 일, 오토바이, 캠핑, 뭐 이사까지 다 봐봐라. 이사는 아직 아니지만 결국에 내 뜻대로 될 거거든. 뜻대로 와야지. 이 말이 이상한데 형을 위해서 생각한 게 다 내 뜻대로 될 거라고. 내가 고민해서 결정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르면 된다고. 형은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고민을 들어주잖아. 내가 대신해 주잖아.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 고민도 해야 되는데 형 고민까지 내가 해주잖아. 고민만 해주나. 결과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 형은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. 그렇게까지 생각해가지고 다 줬는데 생각한다 하고 의심하면 나를 난 서운하지. 난 섭섭하다. 차도 봐라. 형 K5 산다 했을 때 내가 뭐라 했어요? 그거 왜 사냐고. 세단을 타고 싶다 하는데 세단이 형한테 뭐가 필요한데. 그거 K5 사갖고 옛날에 누구 뭐 태아가 댕겨본 적 있어요? 옛날 김진동이랑 내놔 타고 댕기지. 형은 실용성 있는 SUV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짐도 좀 싣고 물론 캠핑도 하기 좋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결국에 K5 사가지고 그거 봐봐라. 결국 왜 돼 있노? 저 봐봐라. 봐라. 멋지잖아. 이거거든. 에이씨 이런 것도 안 뜯었나? 또 차에 낀다고 또 안 뜯어놨지. 야 대단하다. 뭐하니 이거? 야 시트 그거 뜯어야지. 고무줄로 잘 돼 있겠네. 그거 막 뜯어보네. 그거 아니잖아. 아 맞지. 그대로 타고 댕기네 그냥. 아니 이걸 왜 안 뜯어요? 야 이 스피커 나오나 이거? 이 스피커 다 막혀있다 이거.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. 이 스피커 나오나 이거 이래가. 내 해도 되겠지? 이야 맛있네. 네 막걸리 사왔거든. 계란하고 고사 지내야 됩니다. 예전에도 그 하락하락 안 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오해됐어요. 다 망했잖아 그때. 어? 다 망하고 지금 볼보사가 오해되고 있노. 잘 타고 댕기잖아 이제. 다 내 말 들어가 그런 거야, 나 또. 어? 형, 어? 동생이 말하면 좀 들어요. 우리 말 듣고 뭐, 잘못된 것도 없고. 아니, 우리가 다 생각해갖고 이야기하는 건데, 어? 자기는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, 그걸 또 생각하고 있다니까. 이것도 봐라. 모하비 산다고. 모하비 같은 소리. 이 모하비 사품은 평생 또 후회한다. 또 내 말 안 들었으면 그것도 1년 반, 아니다, 1년 반. 많이 타면 1년이다. 내 말 듣고 그래, 벨세이드 사야지. 모하비 그거. 한참 됐는 거 그거 사골 그거 사가지고 또 그거 산다고 내가 그거 말린다고 또 애묻다 이가 안 겠으면 또 봐봐라. 또 기아가 또 모하비 사가 왔대. 모하비 타보면 그거 한숨 쳐가면서 프레임 바디가 안 돼. 뭐 프레임 바디가 좋긴 좋은데. 응. 응. 뭐 휠캠 이런데 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알죠? 그거 붙어 있겠지. 아 이거 없네. 띠나. 누가 띠나? 밖에 이런 건 띠더라고. 부끄러운가 봐. 이거 밖에 원래 허했거든. 쪽팔리니까. 띠가, 이건 띠가 어때? 꼰대라 그래, 꼰대. 그래, 그래, 이, 꼰대도 꼰대고, 이 말을 잘 안 들어, 선생적으로. 루프탑 텐트 딱 올려, 뭐, 얼마나 멋지노? 저 완전 운동장이거든, 안에 들어가 보면. 동지랑 내 없으면 형 인생 못 산다. 야, 이거 아예 덜 띠네. 뭐, 덜 띠노? 야, 이거를 안 띠네. 대단한 양반. 이거만 안 띠겠어요. 어? 이것도 안 띠는데. 이게 개맞지 말까, 이거. 야 그럼 딜리트 해놨네. 나라 말다. K5 때도 이거 한 달 붙이고 댕겼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이 개새끼들. 여는 까만색으로 도색해주고, 저는 왜 안 해놨노, 이거. 아, 또 있나? 아니, 이것도 내가 찾아갈 때 넣었단 말이야. 그때 영상 찍을 때 뜯는데, 야, 뭐 뜯어도 되나? 이거다, 이거. 야, 좀, 시키는 대로 하이소. 시키는 대로. 아무 생각하지 말고, 아, 오케이. 하고 그냥 하면 돼요. 여자석에도 좀 받고, 그, 뭐, 여자석에 시켜준다 했다. 이거 해준다 해도, 이거 뭐. 생각해보면 된다. 맨날 생각이다. 신큐빅이다. 아마. 계속 생각이다. 신큐빅이라고? 야, 저 집. 맨날 생각 봐야 한다.